아이고. 외롭다 외로워. 어? 아이고. 너는 마 4시야 네가 임마? 어? 네, 형방입니다. 형방인다 왜 이러고 다녀 임마? 어? 남들이 오해하게. 야, 그리고 누가 먹는다고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놨어? 아이고, 사또 기뻐하십시오. 왜? 드디어 옥에 갇혀있던 춘향이가 사또의 수청을 든다고 합니다요. 옥에 갇혀있던 춘향이가 수청을 든다고? 그만해 임마, 왜 이렇게 혼자 좋아하고 있어. 자, 이게 웬일이야. 야, 빨리 저 옥에 갇혀있던 춘향이를 들어오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일라. 야, 드디어 오늘이구만. 야, 고맙고. 누구세요? 반가워. 예? 야, 반갑다. 예? 나가 조선 최고의 문녀 춘향이라고 해. 야, 씨, 네가 나 찾았어? 어? 잘해보자. 너무 좀 깜찍하게 잘생겼다. 나 춘향이야. 잘해보자고. 수청 잘 들어줄게. 야, 깜찍해. 영감. 옥에 역병이 돌 동안 뭐하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형. 아니, 춘향이 지금 맞아, 지금 저게? 어? 야, 야, 왜? 뭐, 뭔 일이 없었어? 아니, 그, 얘라, 그, 제가 아는 춘향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 저기, 그, 혹시 성춘향 맞아요? 에이, 아니, 나는 제갈 춘향이지. 에? 어? 제가 누가 저 성춘향이는 지금 내 빵둥기인데 빵이 아직도 있다고. 어? 걔 그리고 뭐, 몸매도 별로 얼굴도 작살났어. 에? 내가 실제로 훨씬 나아요. 몸매도 좋고 뭐 시원시원하게 윤곽도 좋고. 아이고 성춘향이 안 나왔다고 삐졌어. 어! 야, 내가 잘해줄게. 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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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줄게. 아이고 삐지 그래. 잘해보자고. 알았어. 저한테 모두 계십시오. 야, 너 비교 놀러 와봐. 너 일로 갖고 와봐. 어, 잘못, 제가 사또예요. 잘못했습니다. 사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 이거 먹어도 되냐? 그러면은 그 어? 이거 드시고 제가 어떤 죄를 지었건 밖에 나가게 해드릴 테니까 먹고 빨리 나가세요. 아, 이거 내 거야? 예. 아, 진짜야? 예, 예. 아유, 웅크. 아니, 아니, 아니. 그만, 그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웅크. 예, 예, 예. 냉면을 싹 준비했네. 아! 야, 죽인다 진짜. 내가 이거 아주 맛있게 먹어볼게. 알았어? 어이? 알았냐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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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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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 이래? 모르겠어. 어이? 어이? 아야야야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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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알았어, 알았어. 야, 맛있겠다. 이거 생뚜라이가 왔네. 잘 먹을게. 알았어? 아, 드세요, 드세요. 알았어. 야! 야,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아, 야, 야, 얘 지금 어떻게 처리 못하냐? 아, 예.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제가 숨겨둔 암기로 저자를 암살하겠습니다. 야, 빨리 제가 치워라. 저거 큰일 났다, 지금. 이상하다, 이게. 아! 네 발이나 쐈네. 자식, 되는 거 봐줘, 이거. 야, 뭐야? 아주 와. 아, 아, 그, 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아주 와, 시키야. 제 게 아니에요. 뭐야 이거? 예? 이거 유. 어, 어. 굿잡. 내가 이거 가져갈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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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야, 또 시작, 또 시작. 어이, 어이, 어이. 그만 좀 하세요. 아, 아, 어. 야, 저 털 난 거 봐. 나이가 몇 살이야 이거? 나이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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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릴 때 개한테 물린 적 있어? 왜? 아니야, 아니야. 좋아서 그래. 예, 드세요, 드세요. 예? 야! 식초 없냐? 아, 없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아, 이게 개인 방송이 아니에요. 야, 어우. 여기 저 신경 쓰지 말고 예, 예, 예. 내가 저 우리 일이나 그냥 하자, 응? 예, 예. 저기 내가 그 신부름 보낸 그 황희방은 왜 안 와 도대체? 아이고, 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요. 이 자식, 이거 중요할 때마다 꼭 연락이 안 되고 그거. 아, 이거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대체? 아이씨, 이거 또 술 처먹었네. 이거 미치겠네. 아, 아, 사또 형. 사또 형? 아, 너무 미안해요.
아, 나 보부상 애들이 계속 한턱 쏜다 그래가지고. 아, 너 지금 뭐하다 이제 왔어 지금 어? 아 형 나 저 골목에서 여친이랑 키갈하고 있다가 늦었어. 키갈이 뭐야 그 키갈이? 키스 갈겼다고. 몰라요. 일찍 일찍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일찍 일찍. 어? 아, 너 그리고 내가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지? 죄송합니다 오야봉. 오야봉? 죄송합니다. 윗대가리. 윗대가리? 바지 사장. 사또. 꽃부각시. 사또라고 해. 사또. 너 일로 와. 너 내 말 잘 들어. 나 아까 바지 똥 쌌다. 방귀인 줄 알았는데 똥 쌌. 내가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잘 봐. 너는 이방이야 이방. 어? 이방이면은 백성들 앞에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뭐 하는 놈이야 네가? 어? 백성들 지금 굶고 있는 한국이다 그걸 잘 살피고. 좀 가스라이팅 좀 그만 좀 해. 진짜 꼰대 같아. 형 개꼰대 같아 진짜. 저작권에 사람들이 형 보고 개 벌어지네. 나니까 형 옆에서 이거 다 받아주고 있는 거야. 그 꼰대 같은 화법을 고쳐야 돼. 마을 사람들이 형 다 따돌린다니까. 뒤에서 욕하고 난리나. 자식이 뭔 소리야 그게? 형 MZ세대들 요즘 그 저작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화법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지 말고 이탈리아에서 물건 때우는 보부상 애들이 있는데 걔네 배 타고 가는 김에 같이 가가지고 마피아 애들 밑에 꼬붕이나 하자. 형 어차피 영의정 꼬붕하고 있잖아. 좌의정 아저씨가 형 다 빨개 벗겨가지고 마을 어귀에 주창에 꽂아서 매달아놓은 거야.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인마? 어? 야 다 집어치우고 일하시죠. 저기 그 일인 하자. 어? 저 얼마 전에 그 영목 꾸며가지고 잡혀온 놈 있지? 예, 예. 그 놈 데리고 와. 오늘 그 놈 처리하게. 이거 이거 끌고 와라. 이거 뭐야? 그냥 해봤어. 이게 그냥 하는 방송이야 인마? 뭐라 그러? 여기서 뭐라 사람들 왔는데? 아, 또한 싸가지 없는 이거. 야, 너 내가 관공서 일할 때 너 죄 짓지 말라 그랬지. 확 별로 탁 찰까? 아니 왜 이래 이거 오늘? 어? 아, 나 진짜 맛있게도 생. 야, 탁 때립니다. 이탈리아에서 진짜 팍. 아니 뭘 물어보고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말게 까는 게 어디 있어 봐. 너 일 똑바로 해. 야, 얘 저 뭐 잘못했는지 얘 네가 신문해봐. 알겠습니다, 샀어요. 응. 네. 죽었다. 얘들아 나와라. 황희방 시부터 노래 안 꺼. 야 신부를 그냥 왜 나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어? 이래 시간이 잘 간다고 몇 번을 얘기해. 너만 나랑 돈으로 왜 불렀어 이런 이 사람들을? 그럼 죄 백성들이야 우리 가난한 백성들. 뭐? 얘들 가난한 친구들이라고. 돈줘서 부른 거 아니야? 내 동생들이야. 당장 들어가. 야 시기말이야. 어? 이제 안 돼. 너 하지 마. 내가 신문해야지. 오케이. 신문 타임. 왜 안 나와 나는? 넌 두고 봐. 잔다 잔다. 자, 깨워. 주. 조심해. 시바스 대가리 되지 않게 조심해. 알겠지? 야. 내가 솔직히 말하면 널 손을 쓸 수도 있는데 네가 직접적으로다가 우리 사또 형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오케이, 네가 뭔 죄를 저질렀는지 얘기해. 황희방, 나 진짜 억울하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맞는데 나 절대로 영모를 꾸미지 않았어. 진짜요, 사또. 네가 영모를 꾸미지 않았다. 어? 그럼 그 영모 꾸민 자를 봤느냐? 아, 내가 그 영모 꾸민 자의 특징을 똑똑히 들었어. 잘 됐다. 그 자는 배에 흉터가 이렇게 있다고 들었어. 에? 어떻게? 어떤 흉터가 있어? 흉터 이렇게 생긴 흉터. 어떻게? 잠깐만 빌려주시오. 아 오케이 알았어. 황희방 해봐. 자 이렇게 생긴 흉터가 있다고 들었어. 잡으면 돼. 난 아니요 진짜로. 오케이 잡으면 돼. 내가 네가 진실을 말했으니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영문을 꾸민 자를 밝혀낼 것이야. 다, 똑같이 생긴 다들 배를 까먹어라. 똑같이 생긴 애 봐봐. 난 없는데 원래 봐봐. 없어. 에이, 이자가 영모를 꾸몄잖아. 예, 나도. 이자를 당장 포박하고 목을 쳐라. 내가 영모를 꾸몄다. 저리 나쁜. 내가 꾸몄지. 이 쓰레기 같은 개그. 내가 영모를 꾸몄지. 두꺼비 같은 양서류 같은 자식.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지난주에 네 입에서 개꾸랑새가 났지. 이 정도로 내 멘탈을 부수려고. 난 이제 내성이 생겼지. 예!
네가 용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역시 사또! 하지만! 너의 분명 작은 잘못이 있을 것이야. 맞습니다. 이 작은 잘못이라도 이 자리에서 구하면 널 용서해 주겠다. 야, 너그럽네. 사또, 사실 우리 고을에 세금을 거둘 때 제가 사또 몰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한 엽전 2냥 정도 슬쩍 깼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그때 숭늉 먹을 때 거기다 침도 살짝 뱉었습니다. 사또. 너무 솔직했다. 죽여라! 헤이! 나는 사실 황희방에게 진 빚이 있다. 사실 황희방은 내가 예전에 산적에게 잡혔을 때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지킨 자야. 사또, 그 일을 기억하시는군요. 그 빚은 다음 생에 갖고 있다. 하이야! 전화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들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세상 마지막 날인데 좋은 얘기 한마디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역시 제정신이 바뀐 사람은 제갈춘향이밖에 없어. 매정한 양반들. 아, 제갈춘향이. 제갈춘향이가 제정신이 돌아왔구만. 잘 가게. 어? 다음 생에는 꼭 하인을 거느리는 양반으로 태어나시게. 어? 그래. 꼭 하인을 거느리는 양반으로 태어나라고. 그래, 나도 그래야겠어. 꼭 하인을. 나도. 꼭 하인을 거느리는. 그래, 다음 생에는. 그래. 꼭 하인을 데리고 다니는. 그래. 양반으로 태어나겠네. 그래, 꼭 하인을 데리고 다니라고. 아, 잠깐만. 왜 그래? 우리가 뭐라고 했지? 꼭 하인! 기다리니까. 아이고. 야. 아이고 사또. 오늘 뭔 날이야? 뭘 이렇게 많이 차려놨어 이거를? 아이고 어? 사또. 아이고. 사실 우리 사또께서 혼기가 꽉 차셨지 않습니까요? 에? 그래가지고 제가 사또의 신부감으로다가 조선 최고의 갑부 김씨 집안의 셋째 따님을 저렇게 모셔왔습니다. 아이, 나 저기 그 안 한다니까 그 이 때문에. 결혼하셔야지. 아이 참. 저 얼굴 좀 볼 수 있겠소? 아이. 곱다 고와. 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예, 예. 내일 당장 혼사를 치른다고. 아, 예. 자, 마을 사람들 박수. 아이고, 부인 반갑소. 정말이옵니까? 아유, 정말이지요. 아씨, 나오셔요.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왜 우리 병사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지. 아무래도. 아니 누구시오? 아니 누구시오? 반가워. 예? 나 여기 김부자집의 셋째 딸이야. 어? 너 이제 개 탄 거야? 너랑 결혼하는 거야? 예? 아! 야, 너 좋겠다.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친구야. 아이고. 취소 안 되냐? 취소. 아이고, 이미 다 약조하셨습니다. 오늘 친구야, 어떻게 둘이 결혼하니까 뭐. 좋아? 어? 어때? 어? 좋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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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왜 치고 저기? 야, 야, 좋다. 어. 아니 근데 저 맞는 게야? 이게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나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잘해. 아니, 무서워요. 살림도 잘하고 경제력도 있고 막 운동도 잘해. 태권도, 유도, 뭐 레슬링 이런 거 뭐. 아유 뭐 레슬링으로 한번 붙어볼까? 어? 어때? 레슬링 좋아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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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원 다 났어 지금? 알았어 알았어. 귀엽구만. 사또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봐. 네? 이리 와봐. 왜 무서워요? 와봐. 이리 와봐. 왜 이래? 뭐 하신 말씀? 내가 기니 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네, 뭡니까? 배고파. 어? 저기 그 요거 드시고 지금 빨리 집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드시고 예 빨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다 내 거야? 예예 예. 진짜야? 예 드세요. 야 너 정말 고맙다 야. 어? 아 나 표 고마워. 이게 다 내 거야. 아, 너무 좋아. 아! 아!
야, 좋다. 이거 전 이런 것도 있고 잡채도 있고. 야, 이거 생선. 아이 생선 구이. 박수 치지 마. 자, 일이나 하자. 일 무대가 무슨 뭐 결혼이냐 결혼은. 아유. 야, 그나저나 내가 저기 영희정님한테 그 선물 보내려고 그 좀 심부름 시킨 그 이방은 왜 안 와 도대체 황이방? 아이, 그게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이거. 아, 미치겠네. 또 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아유, 짜증나. 아, 지금 내가 보구상한테 그 선물 사러 했더니 왜 이래 도대체? 형, 아, 미안해. 침을 이렇게 한다고 일로 뱉는 놈이 있어 이거? 루틴이야 루틴. 아, 나 진짜. 너 지금 뭐 하다 오는데 이 꼴이야 지금? 아, 사또 형, 나 진짜 너무 미안해. 어? 작년에 출발한 그 보부상 애들 있거든. 걔네들 이탈리아에서 방금 도착해가지고 걔네랑 뒤풀이하느라 좀 느렸어. 아, 나 진짜. 엠마. 어? 조선시대 막 이 가방이 맞아 이게 지금? 아이씨, 이거 아무도 몰라. 사또 형, 이거 이탈리아에서 되게 유명한 거야. 가봤어 이탈리아? 안 가봤어 임마, 안 가봤어. 걔네들이 생판. 네 옷꼬라지가 이게 지금 맞아? 네가 이방이게 입는 게 이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맞아. 유럽에서 다 이거 유행이야. 개꼰대 같이 왜 이래 진짜? 너 우리 막 술만 처먹으면 왜 그 사또한테 반말이야 임마로? 아, 죄송합니다 오야붕. 오야붕? 오야지. 오야지? 두목. 너 똑바로 안 해 존칭? 자기야. 자기야? 신발이 사또라고 그래 사또. 아, 유럽에서는 다 이렇게 존칭이 없단 말이야. 형이라고 하면 유라고 그냥 불러요. 유형 형. 사또 형 진짜 왜 이래 꼰대같이. 야,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저기 심부름 시킨 거 제대로 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저기 그 영희정님한테 보낼 그 과일이나 뭐 채소 같은 거 사오라고 했잖아. 그 어? 사왔어? 사왔죠. 뭐 갖고 왔어? 우리나라에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가지랑 잣을 교배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끔찍한 온종인데 가지를 까면 이렇게 잣이 나와. 이 이름이 잣가야. 자, 형, 잣가. 말이 돼, 인마? 어? 이게 말이 돼, 이 자식. 이걸 까면 지금 이게 잣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아, 형, 잣가지 마. 이 자식이 왜 말끝만 하고 깎아버리고 막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막 누굴 믿고 막 너 일을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아유 정말 그만 처먹어 나는 좀. 자식 뭐 이렇게 처먹고 앉았어 아까부터 계속. 아, 나 이거 꾸이 먹고 또 꾸이 먹고 까자 먹고 까자 먹고. 뭐야 그게? 꾹꾹 깎아. 하지마. 어이시구나. 장난감 하지마 장난감. 이것들이 왜 까로 장난치고 앉아있어 이거 왜? 토카 토카 토카. 아. 자식 왜 이래 이게 도대체? 뭘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지? 어? 어? 뭐? 아 뭐? 아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뭐? 뭐? 아 뭐? 춤을 왜 춰 춤을 이제 이것도 야 장난치지 마 알았어? 어? 자식 뭐냐? 야, 예예. 예.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여름휴가 아니야. 예예, 어? 예, 그렇습니다. 여름휴가 갈 거면은 일을 다 처리해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사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을을 습격하던 그 산적대에 우두머리를 드디어 추포했다고 합니다요. 야, 잘됐다. 예예. 예. 야, 그 못된 놈 당장 잡아라. 야, 데리고 와라. 와, 이 나쁜 놈. 에이, 저놈, 저놈, 에이, 나쁜 놈, 힘사이. 에이, 퇴시. 아, 형 미안해. 에이, 나쁜 놈들. 싸가지 없는 관공서 휴일인데 이씨 범죄를 저질러. 아주 생긴 거 못되게 대가리를 그냥 생긴 게 아주 못되게 생겼구나. 어? 이 자식. 아 진짜 바로 이탈리아였으면 인중 꼬발로도 야 뒤져 알지. 그게 아니라 인마 좀 뭐라고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고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저 눈가리가 어? 눈가리가 틀려먹었어 저거는. 우리 휴가 가야 되는데. 너 뭐 깡패 야 인마. 아이 얘 신문에. 오케이. 내가 신문해도 되겠어요? 너 똑바로 해 이거. 어? 제대로 와, 신문해. 내가 제대로 신문해야지. 황희방 시부터! Let's get the party rock! 야! 그냥 해 신문을 이러고 왜? 이렇게 하면 코너 시간이 잘 간단 말이야. 그냥 신문하면 되잖아 그냥. 제대로 일 좀 하자 알았지? 알겠습니다. 아 징질나 정말. 너 봐라 형 지금 병 거꾸로 잡았다. 보이지? 뭐라고 적혀있니? 시바스리가라고 적혀있지?
이게 시바스 대갈로 바뀌는 거야. 이게 12적 괴지. 12명이 죽었다는 얘기야. 네가 뭔 잘못을 했는지 지금도 그대로 얘기해. 알았어? 그렇소. 사실 난 약탈을 일삼았던 산적이오. 응? 하지만 불쌍한 백성들을 갈취하고 핍박하는 못된 양반놈들만 약탈했던 의적이란 말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죄가 있다면 나를 죽이시오. 아이고 사또, 그냥 저를 죽이십시오. 사실 저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양반놈들 꼴보기 싫어서 그냥 제가 모른 척했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나으린. 아니다. 이 백성들이 힘든 것도 모르고 이걸 방관한 내 잘못이 가장 크다. 내가 책임을 지고 사또직을 내려놓겠다. 사또. 사또. 어디 불났어? 왜 이래? 뭔 소리야? 사또! 사또 그만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제 잘못입니다. 사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가 고을의 사람들을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못했습니다. 사또 제 잘못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그래, 네 잘못이다. 당장 이 자리를 포박하라! 형, 그냥 구색 맞추기야. 형, 구색 맞추기는 그냥 얘기한 것뿐이야. 분위기 맞춰준 거잖아. 아니, 이... 네가 네 입으로 잘못했다 얘기했다? 아니, 당장 이 자리에 목을 차라! 내가 잘못이 없는데? 목을 차라 하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너의 잘못을 알겠느냐?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을 몰라? 죽여라! 아니 그냥 분위기 맞춰진 것 뿐. 알겠다. 아 맞다. 너의 잘못을 알겠느냐? 알겠다. 이제 알겠습니다. 알면 됐다. 죽여라! 참을 수가 없잖아. 역시 한 명은 제정신이어야지. 백숙 있는데 소금을 안 줬어. 아이고. 당장 소금을 갖다 줘라. 아이고 예. 죽여라. 미쳤어? 정신 나간 놈 사람 죽어나가도 소금을 찾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죽여. 아이 무슨 짓? 내가 이렇게 죽다지. 내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죽다지. 예.